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증권가의 평가들을 좀 보면은 정유주 실적이 이제 산업 사이클상에 좀 꼭대기에 근접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관련해서 네. 좀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상반기만 해도 사실 맞아요. 실적들이 좋았거든요. 그쵸, 상당히 예. 좋았고 물론 이번 하반기도 여전히 정유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유사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은 보통 휘발유라든지 경유, 이런 나프타 같은 이런 석유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이런 석유 제품에서 원재료인 이 원유 가격이라든지 뭐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 이제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정유사들의 수익과 가장 직결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 정제 마진 자체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을 거다. 우리 정유사들의 기업 실적 올해 너무 좋을 거고 내년까지도 좋을 거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싱가포르 정제 마진 같은 경우 뭐 9달러 수준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일부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의 어떤 이 화학 섹터, 이 정유 섹터의 애널리스트 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12.3달러 수준이다라는 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발생했었던 그 이전 상태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정유사들의 이 수익 분기점 같은 예. 경우가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에서 5달러 수준입니다. 여전히 뭐 수익성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 마법의 단어라고 또 부르죠.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이 또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분들을 이제 가장 고점으로 형성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는 지금 상황 중에 하나가 뭐 현대오일뱅크가 IPO를 올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예. 있었습니다만 이 상장을 또 철회를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또 이야기한 부분은 지난 20일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종 업종들의 주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장 추진을 좀 미뤄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유사들의 실적은 워낙 좋기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와 좀 반대로 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정유사 뭐 SOIL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약 한 123만 주 정도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정제 마진이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나와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 항상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유사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당분간 약세 흐름을 좀 면치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이게 세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2012년, 2018년 맞아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였는데 결국 또 상장 철회를 하게 되는 요즘 워낙 IPO 시장도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정유 쪽의 얘기는 그동안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었고 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나왔고 네. 이번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대치보다는 둔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시장이 예. 선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제 마진이 예. 꺾이면 수익 분기점도 같이 꺾여질 거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뭐 SOIL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목표 주가를 약간 하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가를 보자면 SOIL이 한 1%대 그런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한 2.5% 정도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는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또 투자 포인트 쪽으로 그쵸. 좀 흘러가야 되는지가 이제 네.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모든 업종이 이제 좋을 때가 있으면은 반대로 안 좋은 업종들도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정제 마진이 올라갔을 때는 정유사들의 이런 재고 자산 가치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이익을 많이 봤는데 반대로 이렇게 정제 마진이 꺾일 때 이때는 이제 케미컬 업종, 화학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전반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유가 하락에 있어서 또 가장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제 케미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들을 만들 때 이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가지고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이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 최근에 뭐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올 상반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점을 형성한 것 이상으로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면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케미컬 업종 여전히 뭐 아주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업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아무리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기업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 수요가 아직은 회복이 되기 이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 석유화학 업종들의 주요 제품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틸렌의 수익성 지표 이걸 또 확인해 보면은 에틸렌 가격과 그다음에 이 나프타 가격을 뺀 것, 이 마진 스프레드를 보는 건데 지금 손익 분기점을 약 톤당 $300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약 $100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당장 뭐 정제 마진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케미컬 업종이 뭐 폭발적인 실적 가시화가 나타나긴 예.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초입기에서 케미컬 업종을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케미컬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 역시나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업종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예. 롯데케미칼 이런 대형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형 기업 중에서는 이제 대한유아 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주가 흐름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컬의 이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모든 이제 이 화학 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해 거의 한 3월경을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일부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큰 흐름상에서 여전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거의 코로나 때 저점 구간에서 소폭 반응했었던 그 구간에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즉슨 과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만큼 안 좋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방으로 좀 더 떨어질 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하방에선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케미칼보다는 조금 더 주가 흐름이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50% 이상도 하락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일부 올라와줬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케미컬 사업부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보다는 주가 흐름을 좀 더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대한유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 흐름 자체가 지난해 동일하게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전히 이제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세 개의 종목 중에서는 주가 흐름상에서는 가장 좀 느린 기업이 대한유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LG화학이 가장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코로나 저점 구간까지 거의 와준 만큼 지금 현재 구간부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상기해 보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부터 네. 점진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평가들을 보자면 화학주 같은 경우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었고 네.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고 하반기에도 사실은 개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상황들이긴 했어요. 네. 뭐 실적 부분도 그랬고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예.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는 예. 어렵습니다만 과연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불거졌던 그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 줄 만한 그런 악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보다 크게 충격을 줄 만한 악재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 볼게요. 화학주를 본다면 그래도 좀 대장주를 보는 게 좀 견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올 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당장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실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주느냐, 어닝 서프라이즈냐 이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 향후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느냐 이 부분인데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는 과거에 롯데케미칼의 2008년이라든지 2020년도 당시 낮게 평가받았던 그 밸류에이션 수준을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3분기, 4분기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정제 마진이 좀 하락하고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에틸렌에 대한 수요 자체도 증가하면서 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틸렌에 대한 생산이 가장 큰 그런 기업인데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충격도 가장 강하고 회복 시에 오히려 회복력도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든지 어떤 2차 전지 같은 이런 배터리 소재 이런 이제 신성장 동력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케미컬 업종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이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하회를 네, 맞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올해부터 3년 동안 중간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도 했었는데 기말 배당으로 좀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중간 배당을 하겠다 해서 기말 배당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말 배당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네.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16만 9,500원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수급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선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업황이 정말 폭발적으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지난해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을 맞닥뜨리는 약 19만 5천 원 구간을 우선적인 목표가로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짧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 손절 라인은 크게 이제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6만 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래도 밑에 받쳐줄 수 있는 물량들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6만 원 짧게 잡고 진행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구간을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선호주로 롯데케미칼을 꼽아주셨고요.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목표가 19만 5천 원, 손절라인 16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